안녕하세요. 만투 만투. 네, 저는 빨리 저기 풍자 텔레비에서 저기 곽스러운 풍자의 아찔한 소개팅을 빨리 만들어야 돼가지고 정말 정보 1도 없는 분으로. 그러니까 좀 그게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? 뭐 그러니까 컨셉으로 뭐 저 기분 살려주거나 아니면 그분이 혹시 방송에 나오고 싶어서 풍자 언니 팬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 진실된 사랑을 하고 싶다. 아 뭔지 알겠다. 진정성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그 사람도 정말 나랑 연애하고 싶고. 이 새끼 그냥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곽티브님 너무 팬입니다 연애하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뭐. 아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? 이용하셔도 되고 이슈를 만드셔도 되는데 진심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아. 이용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적어도 그런 마음은 가지고 하지만 곽튜브에게는 진심이어야 된다. 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셨으니까 기만하고 싶지 않아요. 뭔 소리야 이게. 결론은 야 기만하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 그냥 나 진짜로 좋아해주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잖아. 진심으로 사랑할 준비가 된 예를 들면은 남자친구인데 반지 빼고 나온다든지. 그치 방송을 위해서. 아 그런 사람 절대 안 됩니다. 결론은 그거네. 섭외 놓지 마시오. 네. 섭외 두지 마시고 나 곽준빈에게 진심이다. 진심인 사람. 나랑 사귈 사람을 데리고 오시오. 그러니까 곽준빈을 좋아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되는 사람. 아 세 가지 안 바랍니다. 어. 왜 좋은지 두 가지 정도만 되는. 아 두 가지. 장기 콘텐츠가 아니시라. 소개팅녀 구하려면은 소개팅 남이 우선 이렇게 지금 조건이 너무 많아서 소개팅녀 구하려면 한 3년은 내가 찾아 헤매야 될 것 같은데? 소개팅 서바이벌 그래? 약간 서바이벌 아니냐 이거는? 야 대국민 프로젝트 뭐 찾아볼게. 야 결말 영상 팩이네 씨발. 박수 버전 우결 보고 싶다고요? 제가 진짜 않아? 우결 같은 거? 갑이랑도 했고 그 뭐지? 퀴나사비랑도 했잖아. 그 갑이랑 한 거랑 그 다음 와사비랑 한 거랑 둘 다 가상으로 아예 우리는 커플이다 그리고 갑이랑 부부다 라고 만들어 놓고 했는데 말이 되는 거야 이게? 동사무소가 소리지물을 거 부부지. 왜 갑자기 갑이랑 와사비한테 지랄이야? 아니 지랄한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조금 예.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곽준빈한테 밸런스 게임 한판 할까요 여러분? 네가 읽고 싶은 거만 읽으면 안 돼. 우정이 vs 품절. 아니 이런 거 네가 하면 우정. 안 돼. 내가 얘기해. 알겠습니다. 개새끼네 이거. 김정은 닮은 꼴 대 시진핑 닮은 꼴. 김정은. 김정은 닮은 꼴. 이상형이구나. 에? 뭐가? 뭐가? 아니 둘 다 별로. 알코올 중독 대 니코틴 중독. 알코올 중독. 아 니코틴보다 알코올이 더 낫다? 그나마 그나마. 사대가 멀망한 빚을 지고 있는 개쌉 존 여자. 개쌉 부자 얼굴 개막아줬는데 준빈이 개 좋다는 여자. 개쌉 아, 빚이 개 많은데도 괜찮다. 결혼할 것까지는 아니거든. 아 그래? 이건 뭔 개소리야. 풍자랑 사귀기 대 곽튜브랑 사귀기 이건 뭔 말이야. 곽튜브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해줘야지. 야 발목까지 장발 대 삭발. 발목까지 장발. 온몸에 문신 대 얼굴 전체 피어싱. 온몸에 문신 차라리. 아 피어싱 이런 거 제가 못 봐요. 야 풍자 얼굴에 가비 몸매 가비 얼굴에 풍자 몸매. 아 잠깐만 머리도 느낌 나쁠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이 두 명을 너무 그렇게 한 것 같아서. 그래 아우 현명했다. 네. 현명했어. 아 너무 웃기네. 그냥 모든 사람한테 관심. 아, 그건 아니에요.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. 또 아니야? 아 진짜 아니에요. 그건 진짜 억울해요. 해명 하나 할게요. 어떤 여자분을 섭외해놓고 저한테 또 무슨 의미 그런 거 찐다고 해달라는데 저도 스타일이 있는데 그냥 막 섭외가 막 그런 식으로 들어와요. 많이 와요 진짜로. 근데 어차피 그분은 남자친구도 있어 심지어 내가 볼 때. 내가 볼 때 있어. 근데 그런 걸 막 들어오는데 저도 그런 거 거절해요. 저도 제 스타일이 아니면 저도 안 합니다.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.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. 네. 내가 모든 여자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흘리고 다닌다 그런 거 아니에요. 전 진심으로 생각이 있으면 해요 열심히. 내가 봤을 때 너 약간 오늘 이미지 탈피하고 나온 것 같아.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해명이야. 아 그러니까 해명하고 싶었는데 풍자 누나가 제가 볼 때는 사람 말 들어주는 거 탑3예요. 술 먹방 해본 적 있어? 옛날에 유튜브 라이브로 많이 했었어요. 진짜? 소주 먹방. 그러면은 소개팅을 없고 여자분들 남자분들 해가지고 남자분들이 필요할까요? 너만 있기를 바래. 그럼 같은 급. 아 오케이 오케이. 저는
10년을 광대로 살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남자들 있잖아요. 딱 앉혀놓고 제가 개그하고 막 망가지고 바뀌면서 똑같이 해요. 그냥 막 혼자 아 그래?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자들 깨깨깨깨 너무 좋아해요. 막 야 너 너무 재밌다 하고 이제 옆에 사귀잖아요. 저 그게 지쳤어요. 저도 못하겠어요. 이제 더 이상 박티브님 영상 요즘 돌려봤는데 진심 제 이상형이에요. 너무 귀여워요 너무. 근데 궁금한 게 여자분들이 귀엽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. 술 귀여움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나요? 이성적으로. 어 느낄 수 있지. 나 귀여운 걸 좋아할 수 있는 남자가 그게 이성적으로 귀여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동생으로. 동생이나 뭐 좋은 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. 아니. 제가 그게 너무 너무 많이 쌓였다 보니까. 아니야 귀여운 게 뭐냐면 그것도 매력 많은 매력 중에 하나지. 나 그거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서. 예를 들면 고1 때 그거라도 있는 게 어디야? 고1 때 남녀 공학이었는데 제가 손을 잡고 다녔어요 여자애들이. 귀엽다고. 그때는 몰랐어. 그때는 좋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저를 완전히 개X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게. 야 뭔 얘기 흐름이 이러지? 그 귀여운 남자? 뭐 이런 걸 별로 그래가지고 제가 수염을 길렀어요. 그런 게 트라우마 돼가지고 그런 걸 탈피하고 조금 멋있는 거니까 이제 뭐 수염을 기르니까 순수 못생긴 남자가 되는 거예요. 뭔 개소리야. 그러니까 좀 이제 그냥 못생긴 남자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게 좋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. 그게 또 남자는 여자가 애매하면 귀엽다고 퉁치지만 여자는 호감 없는 남자한테 귀엽다는 말 안 합니다. 아 진짜 애매해. 왜냐면 내가 준빈이한테 귀엽다고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호감이야. 근데 사람한테 호감이 있으면 이성적으로 호감도 생길 수 있는 있네. 거야. 그렇지. 저한테 생겨줬어요 그럼? 그건 아니지 준빈아. 우리는 비즈니스 같겠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. 근데 너한테 생길 수 있어 하면서 자기는 아니래 다. 그러니까 이성적 호감, 인간적 호감 그 사이에서 항상 그 갈등하는 저. 근데 웃기기 때문에 남성적인 게 안 느껴서 오빠 미안해. 나는 근데 오빠가 너무 재밌는 사람인데 같이 있는 시간이 재밌지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안 느껴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. 진짜 할 말이 없다 씨발. 아니 할 말이 없으면 안 돼요. 풍자의 연애 상담소에 왔잖아요 제가. 이거는 아니 연성동서였어 이거? 아니 지금 아, 바뀌었어요. 프로그램 바뀌었어요. 사귈 정도 마음이 생기려면 살짝 섹시함이 어필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어떻게 어필할지 알려달라고요. 그러니까 준빈아 봐봐. 네. 너는 말 한마디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하잖아. 그쵸 엄청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서부터 그 사람과의 끈질긴 인연이 시작이 되잖아 준빈아. 그거를 버려 우선은. 그냥 귀엽다고 하면 아 그냥 아 감사하다 칭찬을 해주셨구나 정도지 귀엽구나 했다고 어 씨바 이거는 어우 이거 무슨 그린라이트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. 그러니까 그걸 하는. 토대로 그 사람과 잘 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거 이상이 안 나가진다고.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왜 그 끈질긴 악연을 시작하려고 그래. 아니 호감이 생겼으니까 저도 그렇게 말해주면. 야 너 좀 앉아있어 봐라 씨발 지금 오줌마다 뒤지겠어 지금. 도망가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근데 어딘가에 분명 곽튜브 전해줄 사람 있어. 그냥 지금 못 만날 뿐이야 진짜.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말아요. 골드브루니 감사합니다. 자존심을 자존감을 올려. 알겠습니다. 준빈아 예 괜찮아. 어우 두 시간 넘었네. 준빈이 또 보내줘야 돼. 네. 아니 준빈이가 원래 오늘 못 오는 거야 사실 컨디션상으로는. 근데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와줘가지고 나도 몰랐거든. 와가지고 들었어 그래가지고 뭐. 원래 계속 오려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너무 늦게 왔어요 사실. 저 보니까 제가 또 연애 여기 또 마지막에 또 급발진해가지고 다들 또 불쌍하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아무도 너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. 아니요 뭐 안타까워하시는 거 감사합니다. 안타까워 주셔가지고 더 준비해가지고 이름 닉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그걸로 만납시다. 박스러운 풍자의 아찔한 소개팅으로 만나서 다음에는 네네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에모에 뀨용 마지막으로 해줘. 디리셔스 디리셔스 모에모에 뀨용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